저희가 여기 예천에 왔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어디서 많이 뵀죠? 유튜브 마니티비 채널 운영하시는 마니티비님이시고요. 2년 전에 저희가 여름에 와가지고 정자에서 그 역사적인 인터뷰 장면을 남겼는데 2년 만에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희가 600명일 때고 구독자가 마니님이 그때 거의 6만 정도 됐을 때였죠. 저희가 딱 마니님 그때 구독자 수만큼 따라잡았습니다. 지금 마니님 10만 명 넘으셨고요. 축하할 일이야, 축하할 일. 엄청나게 성장을 하셨어, 아주. 2년 만에 만났는데 몇 가지 묻고 싶어서 이렇게 인터뷰하자고 했어요. 그래요? 그때는 질문 엄청 여러 가지 하고 제가 한 거의 50분의 영상을 받았잖아요. 그때만큼 질문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딱 궁금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기농지촌 추천하세요? 추천하죠. 왜 추천하세요? 그거를 나는 인생의 도피처로 생각을 해서 오면은 절대 안 된다고 봐요. 응? 절대. 귀촌 생활, 귀농 생활이 도시 생활에 절대 도피처로 생각해서 오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 힘드니까는 시골 가면은 뭐라도 있겠지 이런 막연한 아니면 뭐 도피하듯이 오는 거는 절대 비추고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어느 정도 도시에 살면서도 시골 가서 살 준비를 차근차근 하다가 어느 정도 완벽한 준비가 됐다 싶을 때 와야 되는 거고 그냥 왔다가는 여기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좀 지나면 다시 짐 싸들고 올라갑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가 된 뒤에 오시라고 하고 싶고 오자마자 뭐 귀농을 사실 저는 바로 권하지는 않아요. 농사라는 게 절대 할 거 없으면 시골 가서 농사나 짓지 뭐 이런 말 절대 이제는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지금은 농사나 짓지 뭐 하다가는 빚져서 가요. 빚져서. 그래서 귀촌을 해서 일당 받고 남의 일도 다녀보고 또 뭐 하우스 짓는다면 하우스 짓는 데도 쫓아다녀보고 돈 벌면서 일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괜찮은 작물이 있다거나 뭐 내가 이 농사가 나한테 맞는다거나 그렇게 할 때 농사를 시작을 하셔야지 처음부터 귀농 정착자금 받아서 뭐 시설하고 이렇게 농사 짓는 거 절대 비추입니다. 비추. 그럼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하세요? 뭐 나는 늘 하는 말 있잖아. 늙어서 돈 많이 가지고 오시든가 젊어서 힘 있을 때 오시라고. 아직도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아이 그러면요. 어느 정도 힘이 있을 때 와야 남의 일이든 또 내가 내 농사를 시작을 하든 뭔가를 준비해서 할 수 있어요. 일단은 힘이 있을 때 와야 되는 거 맞고 제일 안 좋은 게 나이 먹고 힘 빠진 뒤에 돈도 없이 시골살이 하시는 거 그게 제일 안 좋습니다. 대신 돈 많이 갖고 오면 돼. 돈 많이 갖고. 네. 그렇지 않다면 힘 있을 때 오시는 게 좋다. 그게 제일 좋은 거는 머리도 나아, 이상적으로 나아. 근데 또 그 현 상황이 그렇게 못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 다 저질렀어. 귀촌했어 그냥. 난 아무 대책 없이. 그런 사람들이 더 그래도 좀 잘 사는 방법 하나라도 그런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일단 돈을 벌어야 돼요. 뭘 하서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육체 노동으로 할 수 있는 게 일단은 가장 쉽죠. 그리고 시골이라고 그래도 돈벌이를 하려고만 들면 얼마든지 많아. 근데 그거를 할 만큼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나는 이거는 꼭 반문하고 싶어요. 편의점 알바를 해도 되고 읍내 나가서 식당 서빙을 해도 되고 뭐 배달을 해도 돼. 근데 시골살이를 하면서 나는 그런 일을 하려고 마음 먹는 사람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내가 시골 가서까지 그런 일을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야. 그러면은 그런 일 안 해도 먹고 살 만큼의 돈을 갖고 오셔야 되는 거고 시골살이를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다면 뭐를 해도 벌어야 되는데 큰돈 들여서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조금 남의 일을 다니면서 농사를 배우고 그러고 시작을 하시라는 거지.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정착자금이죠. 정착자금 무턱대고 받아서 뭐 한 2억 시설하고 했다가 원금 갚을 때 핀나니까 야반도주 있어요. 있어요. 있어. 근데 어차피 야반도주 해도 그거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신용불량자 되는 거고 뭐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 그 용자 받아서 산 것들이니까 귀농 정착자금도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용자지. 그거 이제 못 갚으면 경매 넘어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심심찮게 봅니다. 그런 경우를. 좀 안타깝죠. 저희 구독자나 시청자분들 가끔 보시다 보면 그런 분들 계세요. 시골살이 하면 생활비가 적게 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실제로 어떠세요? 매일 그런 사람들. 난 진짜 묻고 싶어. 뭐가 적게 드나고 묻고 싶어. 똑같이 든다고 생각하시죠? 도시에 살아도 시골에 살아도 똑같이 들어가는 거 자동차 할부금, 핸드폰 요금, 공과금도
겨울철 난방비는 시골이 더 들어요. 그쵸. 절대 덜 들지 않아. 그리고 삼겹살을 사 먹지. 도시에서도 사 먹어. 똑같아요. 쌀. 내가 쌀 농사 안 지으면 쌀 사 먹는 거 똑같지. 정말 덜 들어가는 건 텃밭에다가 뭐 배추, 상추, 대파, 오이 심어서 먹으니까는 그거 덜 들어가고, 술 먹고 나갈 데 없으니까 사 갖고 와서 집에서 고기 구워서 먹으니까 외식비 덜 들어가고, 딱 그것뿐입니다. 그게 큰 돈일 수도 있어요, 시골살이에 있어서. 그래서 그거 말고는 생활비는 똑같이 들어간다. 덜 들어가는 건 외식비와 부식비 정도 덜 들어간다. 난방비 이런 것 때문에 더 들어가니까. 아, 겨울철. 거의 비슷하고. 겨울철 난방비. 시골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잖아요. 기름값이 지금 리터당 1,400원인데 난방이 잘 되는 시골집 없어요. 새로 지은 집 말고는 없어. 옛날 지은 집들은 다 벽으로 난방이 다 세. 기름 보일러를 쓰면 겨울철 난방비 많이 들어간다. 나처럼 화목 보일러를 쓰면 산에 나무 하러 다녀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 제일 만만한 게 연탄 보일러죠. 그나마 연탄 보일러가 기름 보일러보다는 더 적게 들지만, 그래도 한겨울 날라면 연탄 값이 150만 원 정도는 들어야 됩니다. 연탄은 교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번거로움도 있고. 번거로움. 또 연탄재를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 연탄재 수거하는 차가 오지만 집 앞에 와서 가져가지 않아요. 마을 앞에 모으는 데가 있지. 그런 것도 불편하고. 지금 마니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구독자님들이 여기 예천으로 정착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 20분 넘으시잖아요. 넘죠. 언제? 이번에 내가 저 마니TV 행사할 때 집계를 한번 내봤어. 그래서 가구 수로는 한 45가구 정도 되고, 사람으로는 한 60명, 70명. 왜냐하면 1인 가구가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동네 와서 예천 군민이 돼서 살고 있는 사람은 한 35명 정도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이게 비결이 뭐예요? 일단은 나는 시골에 빈집들을 비워놓는 게 아까워서, 누군가 예천에 와서 살고 싶으면 사람들하고 내가 빈집을 소개를 해줘서 임대를 준다는 거. 그러니까 처음부터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시골 임대집을 구해서 살아보라는 거죠. 살아보고 텃세, 생활 여건 이런 게 잘 돼 있는지 살아보고 땅을 사든지 집을 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접근이 일단 쉬워서 그렇고, 또 오시는 분들이 아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그래서 도배는 어디서 하느냐, 뭐 쓰레기는 어디서 버리느냐, 또 뭐 버스는 몇 번에 오니까, 기본적으로 처음 사실 때 동네 분들하고 친해지기 전까지는 저한테 많이 의지를 하죠. 제가 이래저래 많이 도와는 줍니다. 그러면 귀농귀촌을 할 때 이렇게 연고 없는 지역에 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어떤 거 알아보고 어느 지역으로 선정을 해야 되고, 뭐 정보를 어디서 보고, 이런 거 꿀팁 있으면 한 가지 좀. 저는 일단은 뭐 지역을 먼저 정하라고 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을 먼저 정하고 그 지역 내에서 집이나 뭐 땅이나 이런 걸 알아봐야지. 어디 싼 집 있다더라, 어디 싼 집 있다더라 그러면, 나 실제로 봤다니까 17군데 정도 다닌 사람도 여기를 왔었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옮겨갔을 때 생활권이 거의 비슷하거나 만만한 지역을 먼저 정하고 그 지역의 집들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 결정했어. 지역도 정하고 다 내가 살 집도 다 고르고 왔어. 근데 와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사람들이 친하게 지내고 뭐 이렇게 먼저 다가가서 뭐 해주고 하진 않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면 잘 정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얘기부터 하고 싶어. 마을에 빈 집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이사를 와서 살까? 마을 사람들은 되게 이게 관심 있어 본단 말이에요. 마을에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이 오면 어쩌나, 이거 정말 걱정 많이 한단 말이야. 험악한 사람, 술 많이 마시는 사람, 나름의 어떤 범죄자형의 이런 사람이 오면 마을의 융화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을의 불화가 되니까, 그런 사람이 오는 걸 되게 겁내하고, 오는 사람은 저 마을에 텃세가 심하면 어떡하나, 나를 또 외진이라서 차별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고민한단 말이에요. 고민하는 건 똑같아. 그러면 내가 갔을 때 저 마을에 텃세가 없었으면 좋겠듯이 나도 저 마을 사람들한테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 모습이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질까? 아, 정말 저 빈집에 누가 왔는데 참 사람 싹싹하고 열심히 살고 부지런한 사람이 왔구나.
이런 느낌을 심어주면 그 뒤부터는 그냥 술술 풀립니다, 알아서. 근데 그런 이미지를 못 심어주면 사람들이 계속 경계를 하는 거지. 내가 떡을 하나 돌리면 마을 사람들이 경계심을 풀 때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풀고 나면 무도 오고 배추도 오고 떡도 오고 그래요. 뭐 매년 1년에 한 번씩 마을에도 저거를 해. 마을 결산. 그럴 때는 진짜 같이 참석해서 불도 피우고 뭐 설거지가 되면 설거지도 하고 음식도 나르고 그러면서 거기서 같이 음식을 먹고 마을 주민이 되어가는 과정을 귀찮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돼.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하시는 분은 금방 마을 주민이 됩니다. 근데 그런 거 못 하시는 분은 2년, 3년이 지나도 마을 사람들하고 그냥 저기 저런 사람 와서 살아 이 정도만이지 마을 주민이 되지는 못하더라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도시에 있으면 아파트에 살거나 뭐 집에 주택에 살거나 이웃집이랑 교류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이웃집에 누가 얼굴을 그렇죠. 보면 인사만 하긴 하는데 정확히 교류를 할 말도 별로 대화할 일도 없는데 여기 오면은 인사도 엄청 자주 해야 되고 대화도 많이 해야 되니까 조금 어떤 사람들은 피곤하다 느낄 수도 피곤해. 있어. 그렇죠. 피곤해요. 네, 그래서 더 융화가 네. 못 될 수도 있어. 그런 거는 충분히 인지해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인지해야 되고 처음에는 좀 불편하더라도 그쵸. 좀 감수를 해야 돼. 그쵸. 동네 할매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누구네 이사 왔다 그러면은 뭐 커피도 다 주고 이러면은 이제 거기가 회관처럼 돼. 처음에는. 맞아. 근데 어쩔 수 없어. 처음에는 감수하고 그게 또 요령이죠. 좀 지나서부터는 뭐 나도 돈 벌러 다녀야 돼서 일 다녀요. 이러면서 일도 다니고 그렇게 해서 바쁘게 사는구나라고 하면 그렇게 많이 안 찾아와. 그 시기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 맞아. 근데 그걸 너무 귀찮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 맞아. 농사 말고 시골에 왔을 때 뭐 나는 좀 처음에는 놀려고 왔는데 그냥 귀촌해갖고 정년 보내시려는 분도 계시고 그냥 시골에 와서 그냥 힐링하고 그냥 평생 이렇게 내 취미생활하고 사시겠다는 분도 계시겠지만 막상 그렇게 왔다가도 심심해서 뭔가 하고 싶은 일 찾을 수도 있잖아요. 아유, 그럼요. 시골에서 농사 말고 뭔가 할 만한 일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아, 유튜브가 있지. 유튜브 어떤 거예요? 아, 정말 난 많은 분들이 유튜브 좀 했으면 좋겠어. 이제는 유튜브가 전문직이 아니에요. 옛날에 카카오 스토리에 내 사는 거 글 올리듯이 개인 블로그나 다름없다고 봐요. 그냥 내 사는 얘기를 영상을 찍어 올리든 뭐 사진을 찍어 올리든 그것도 하나 재미고 뭐 오이 농사를 했어. 내 삶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지나고 나서 보면 재밌어. 뭐 일정 지나면은 돈도 되고. 나무 깎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나무 깎는 거 여기 목재 체험장 있어요. 도마 만들고 인형 만드는 그런 거 다 강습해. 어느 지자체 가도 그런 거 다 있을 거예요. 그걸로 활동을 하면서 내 어떤 재미를 찾아가는 그런 시기. 꼭 농사를 지을 필요는 없지만 농사 외로 뭔 재미가 있을까? 소소하게라도 용돈을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여기는 꽃감 농사 많이 해요. 꽃감 정말 일손 많이 필요합니다. 꼭 내가 농사를 안 지어도 일손 필요할 때 남의 일 가서 꽃감 농사하는 거 꽃감 어떻게 만드는지도 보고 하루 일하고 용돈 받아오고 그렇게 하면서 취미생활 하는 거. 냉동실에 넣어놔도 안딱딱해진다. 엄청 야들야들하네. 와. 야들야다. 아이고, 손이 잘났네. 끝나준다 이거. 여기 맞아. 지역 이름 따서 하는 거니까 완전 특화되어 있는 거네요. 예쁘죠. 이번 설날 때 한번 끝내주겠네요. 명절 선물 짱이다. 명절 선물로 최고 최고. 내가 꼭 내 농사를 지어야 된다가 아니라 남들 농사 짓는 거를 가서 일도 배우고 돈도 벌고 나름의 취미생활도 되고 나는 그런 생활을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봐요. 분명히 재미가 있습니다. 사소한 거 많아. 종이 접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종이만 접어갖고 막 집 치장하는 사람도 맞아요. 있고 만들기 좋아하시는 분 있어. 인형을 만들든지 용접 좋아하시는 분들은 용접을 하든지 그런 거 만들어갖고 전시해 놓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런 걸로 유튜브 영상 올려서 구매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뭐 택배로 팔기도 하고 실제로 초등학교 폐교한 교실에 새어도 들어와서 귀촌 생활 하시면서 뜨개질 하는 거 천사 가지고서 이렇게 가방 만드는 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 만들어서 사진 올리고 블로그 올리고 유튜브 영상 올리고 그렇게 해서 주문 오면 택배로 팔고 이런 분들 자기가 소질이 있는 거를 썩히지 않고 그 소질을 취미로 이렇게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네. 시골 가서 의외로 또 자기 소질 찾는 분도 계시고 맞아요. 몰랐다가도 하다가 배우다 보면 오 이거 재밌네. 나한테 이런 소질이 있었나? 이런 거 분명히 찾게 됩니다. 저는 시골 가서 더 놀랐는 게 그 왜 도시에서는 문화센터라고 돈 주고 배워야 돼요. 한 달에. 여기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게 너무 많아. 맞아. 내가 무슨 수업이 강좌가 몇 개가 있어. 그러면 신청하면 공짜로 들을 수 있어. 문화회관에 강좌 있는 거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도 강좌 있고. 그러니까요. 어, 비닐하우스 짓는 것도 기술이에요. 남들 쫓아다니면서 비닐하우스 짓는 것도 배우고 나면 누구네 비닐하우스 짓는다 그러면 자재는 니네가 사, 짓는 건 내가 지어줄게.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지어주면 보는 사람 뿌듯하고 내 용돈벌이도 되고 뭐든 하기 나름이라고 봐요. 가만 집에 있으면 누가 와서 안 알아줍니다. 내가 자꾸 다녀봐야 돼. 자꾸 다녀보는 걸 의미 없게 다니는 것보다간 실속 있게 다니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일을 배우면 돈 없이 와도 시골살이 먹고 사는 거는 문제 없다고 봐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나같이 시골 가서 뭐 먹고 사노 그러면 참 깝깝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노. 그런 사람들은 내가 가서 먹고 살게 완벽하게 준비가 되면 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아. 평생 시골 못 가. 뛰어들어서 내가 발벗고 뭘 찾으면 찾아지는데 밖에서 다 찾아놓은 뒤에 오려고 하면 평생 못 와. 시골살이를 너무 겁내하실 필요도 없고요. 제일 좋은 거는 아파트 사는 게 제일 좋지. 아파트 사는 게 제일 좋아 아주. 그런데 어떤 그 갈증 해소가 안 돼요. 어? 시골 살고 싶은 마음이 한번 들면 텃밭에 고추도 심고 싶고 오이도 심고 싶고 또 겨울에 눈 오면은 뭐 눈사람도 만들고 싶고 이런 갈증을 해소가 안 돼. 그래서 너무 겁내 안 하셨으면 좋겠어. 시골에 들어오시면서 편하게 사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 맞아. 그런 분들 오시면 안 돼요. 아 그럼요. 시골은 부지런하고 자기 어떤 니즈를 충족하려고 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좀 욕심이 난다면 희한하게 싱글 귀촌자들이 많아요. 남자 혼자, 여자 혼자 좀 욕심이 난다면 그분들끼리 좀 커플을 맺어주는 걸까. 물론 나이 먹고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어려운 건 알지만 시골살이를 함에 있어서 누군가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남자가 목수 일도 잘하고 가건물도 잘 짓고 막 이런 손재주가 있는 남자가 있고 대신 반찬을 못하니까 맨날 읍내에 가서 반찬 가게 가서 반찬을 사온단 말이에요. 밥은 해먹고. 근데 여자가 음식 솜씨가 좋고 잘하는데 집에 구들장이 내려앉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러면 그 손재주 있는 남자랑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야. 꼭 뭐 남녀가 만나서 뭐 사귀고 말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서로가 상부상조하면 와서 구들장 좀 발라주면 또 일당을 주기보다 고맙다고 해서 김장하면 또 김치도 한 통 주고 이런 서로 도와가는 문화가 되면 싱글 귀촌자들도 조금 더 덜 힘든 아니면 또 좀 즐거운 그런 시골살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거를 이제 좀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앞으로 마을 공동체도 또 하나 다른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계획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니TV를 보고 오신 싱글 귀촌인의 밤 행사를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네. 자꾸 일을 벌려. 그러니까.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아, 이렇게 2년 만에 제가 갑자기 급 인터뷰를 요청해도 이렇게 막힘없이 술술 나올 만큼 노하우가 지금 12년 동안 축적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귀농귀촌 지역을 아직 못 정하신 분들이 계시면 예천으로 베테랑 마니TV님이 오신 곳으로 오셔도 좋고요. 저희 새내기지만 저희도 많이 노하우를 쑥쑥 밟아가고 있으니까 저희 여주로 오셔도 됩니다. 귀농귀촌 준비 중이신 분들은 여주든 예천이든 그리고 다른 지역이든 어디든 그리고 할 게 많다는 거 그렇죠. 그거 아시고 어디든 오셔갖고 성공적인 귀농귀촌 하시는 걸 저희가 응원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겁내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면 다 하게 됩니다. 인간은. 네, 화이팅하고 마십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